대한민국 안전의 시장 위기 탈출 넘버 원. 자, 오늘은 특별 MC 미녀 가수 유채영 씨입니다. 베토벤이 20대부터 보였던 심한 복통 증상이나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우울해했던 이상 행동들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 그리고 고대 로마가 지배층의 광기와 폭력 등으로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이유로 추정되는 것.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납중독을 꼽는데 베토벤의 머리카락과 머리뼈에서 납성분을 검출한 결과 심각한 납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자료가 발표되었으며, 고대 로마인들의 유물을 살펴보면 나무로 만든 생활용품이 많은데 이런 용품의 사용만으로도 만성 납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납중독에 걸리면 뇌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겨 빈혈이나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신체 마비 증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1, 2일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납중독의 위험이 지금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에서 많은 양의 납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고, 서울의 지하철 승강장 안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바깥과 비교해 3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화장품이나 저가의 염색약,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을거리 속, 심지어 창틀에 쌓인 먼지나 신발에 묻은 흙에도 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것에도 납중독의 위험이 있다는데, 결혼 1년차 주부 민경씨, 알뜰살뜰한 성격에 살림도 야무진 민경씨는 남편 승환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리고 있었는데, 또한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부부는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쩍 일이 많아지고 퇴근이 늦어진 남편 때문에 민경씨는 걱정이 많았는데, 에이그, 우리 애기 하루종일 잘 있었어요? 냄새! 뭐야, 담배 냄새도 잔뜩 뺐네. 지금부터 1m 이내 접근 금지야. 알았어요, 미안해. 냉장고에 생과일 주스부터 빨리 드세요. 자기 오면 주려고 컵에 따라놨단 말이야. 네, 마님. 야, 돈 망쳐. 어떤 거야? 거기 냉장고 안에 유리컵 있지? 민경 씨는 남편 승환 씨를 위해 애지중지 보관했던 고급 유리잔에 손으로 직접 집을 낸 생과일 주스를 매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 정성이 정성. 정말 좋네요. 한편 민경 씨네 옆집에선 소설가 철승 씨의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질 지경. 아, 진짜. 원래 신경이 예민한 편이지만 출판사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요즘 철승 씨는 잠까지 통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마감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저 마감 스트레스. 오늘도 부족한 잠과 허기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철승 씨. 습관처럼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는데, 하지만 냉장고 안은 상한 배달 음식 냄새만 가득할 뿐이고, 물이라도 마실 생각에 페트병을 들었는데, 아,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아, 엄마가 이거 약초 달인 물이랬지. 목마른 철승 씨의 눈에 띈 건 바로 와인병. 야, 와인 요즘 많이 드더라고요. 그래, 난 너밖에 없어. 먹나요? 뭐야? 근데 왜 이것뿐이 안 남았어? 잠이 부족한 철승 씨, 부쩍 줄어든 와인에 괜히 화까지 나는데, 평상시라면 한 달 동안 마시던 와인이지만 요즘은 2, 3일이면 동일할 정도. 그만큼 와인은 철승 씨에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신혼부부 민경 씨와 승환 씨, 그리고 소설가 철승 씨는 공통적으로 이것에 의한 납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사람이 납중독에 노출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납중독에 노출된 이것은
솔직히 이거는 뉴스나 신문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 벌써 10번째죠. 신문 보면 나온다 그러고 틀리고 그랬었죠. 예, 예. 아, 그런데 이거는 저도 좀 정답을 알고. 오, 아세요? 사실 저도 이거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모르겠어요. 슬쩍 지나가는. 아, 저는 전혀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는데. 그럼 맞고 시작할 거야, 안 돼? 나중에 정신도 좀 분위기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예. 유채영 씨 혹시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까 와인잔. 혹시 와인잔을 마시면서 그 유리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 괜찮아요. 그 유리잔, 어? 유리잔. 아까 유리잔. 뭐 로마 시절 때 네. 와인 때문에 뭐. 금잔. 네. 그렇죠, 그렇죠. 다녀오세요. 예. 네. 괜찮나요? 아, 유리잔을. 괜찮아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면 제가 믿고 나가. 야, 이 나쁜 사람. 갑자기 어떻게 그래 나. 야, 얼굴이 정말 장수. 아, 미인이에요. 아. 되게 드시네요. 네. 와인잔에 와인을 마시면서 그 뭔가 그 와인잔에서 이렇게 그 물에 계속 깎여가지고 뭔가 그 납이 나오지 않을까. 아. 네. 납 성분이 있었다, 원래? 네. 그게 이제. 아, 유리인데? 음료수에 녹아 나왔다? 그렇죠. 그 물살에서 깎여 나온 거예요. 에이, 유리인데, 유리인데. 몰라요. 그 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와. 아까 지하철에서도, 네. 지하철에서도 거기서 납성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동의하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땐 채영 씨 오늘 나오실 때 와인 한잔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정답은? 정답은 와인잔. 성경석 씨 어떻게 와인 드신 거예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실했는데 하여튼 그 와인잔일 것 같은 생각이 아까 그... 저기요, 죄송한데 얻어 걸리셨잖아요. 그러네. 정답은 바로 유연 또는 납이 들어간 크리스탈 유리잔 때문이었습니다. 민경 씨가 생과일을 갈아 넣었던 유리병과 철승 씨가 와인을 따라 마시던 와인잔은 모두 일반 유리가 아닌 크리스탈 유리 제품. 크리스탈 유리는 유리에 바륨이나 납 등의 다른 금속을 섞어 개조한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유리에 납이 섞이지 않은 무연 크리스탈과 납을 적정 비율로 섞은 유연 크리스탈로 분류합니다. 납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납이 들어간 유연 크리스탈 제품인데요. 유리에 납을 섞는 이유는 일반 유리에 비해 더 무르기 때문에 섬세한 모양을 내기가 쉽고 불이 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며 오, 비싼 거네 저거. 광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석의 이름인 크리스탈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유리 제품은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레드 크리스탈과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레드 프리 크리스탈로 나뉘어집니다.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레드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납 성분의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30% 이상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풀 레드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고 24%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드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7%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미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 소비자들은 레드 크리스탈을 가장 선호합니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연 크리스탈 제품. 그런데 크리스탈 유리를 만들 때 넣었던 납이 음료에 녹아 나올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유연 크리스탈 잔에 와인을 따라 마시면 납이